자, 이제 교재 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준공 검사 등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앞에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 자, 허가상, 그다음에 허용상, 그다음에 통지상 분류했고요. 허가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준공 검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발 행위의 범주를 보셔야 돼요. 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게 하나의 개발 행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것도 개발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도 개발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 채취도 어떻다? 개발 행위가 될 것이고,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 행위. 그리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행위가 이제 개발 행위로 보게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준공 검사 항목에 4개가 있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 예, 그런데 준공 검사 받지 안 와도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꼭 기억하실 게 뭐가 돼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요? 이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내땅두 개를 쪼개주세요라고 신청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토지를 분할하는 건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한다고요. 그러면 땅을 제대로 쪼갰나 안 쪼갰나 누가 검사해? 공무원이. 자기가 자기를 검사할 일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기본적인 구조가 물리적 구조의 변화 등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석 채취까지는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대신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시험 지문 구성하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내요. 두 가지를 갖고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석 채취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 분할. 요것만 갖고 내요. 왜? 건축물은 건축 낼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길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써야 된다고 못 내. 자, 공작물 설치도 인공을 가했을 때 시설물 설치 괄호 열고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제 이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나? 준공 토석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특히 토석 채취가 짧아서 토석 채취는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 분할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 결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상 회복 명령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제 소위 행정 형벌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서 우리 공법 영역에서는 벌칙 외울 수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양 자체가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벌칙 기억한다면 바로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한 자. 이 사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관련 문제까지 분석을 해드릴게요. 국토교육법상 벌금에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뭔 소리인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자, 3번 개발 행위 허가 나와 있죠?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아직 착수 안 했으면 개발 처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쳐다보면 안 되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시험장 가면 더더욱 안 보여. 아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빨리 삽질을 해야지. 왜또안 해서 처벌을 안 받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라고요. 무조건 답은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 해서 다음 중 벌금이 가장 센 것은 개발 행위 허가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다 2년 2천이거든요. 최대가. 그래서 무조건 국토교육법 파트에서 혹시 20회 때 문제 구성이 된 것처럼 이런 벌칙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답은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 요 관련 부분을 찍으셔야 된다. 요건 이제 찍는 방법 하나밖에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처분 취소 등 관련해서 청문 사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이 청문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청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청문을 실시한다. 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개발 행위 허가의 취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허가 처분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허가 처분을 몰래 취소를 했다. 그러면 더 큰일 나죠. 왜? 실수로 옆집 취소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 이런 논리 구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저기 이 청문 사유 얘기할 때는
아, 우리 춘향전에 춘향아 니제를 네가 알렸다. 요거 변사또의 멘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춘향전 마지막 장면에서 자, 그 춘향이 동원마루 기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변사또가 얘기를 합니다. 니제를 네가 알렸다 했을 때 춘향이 반드시 그 물어보고 패야 됩니다. 묻지 않고 전현을 매우 쳐라 해서 쳤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향단이가 먼저 나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쳤는데 춘향이가 아니면 어떻게 미안해서 상관없어요. 내 사람이니까. 아, 그거 있고. 그다음에 춘향이가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수청을 들기로 마음을 다 고쳐 먹었어. 근데 변사또가 묻지 않고 전현을 매우 철회해서 맞아봐. 얼마나 뻘쭘하겠어. 뭐냐면은 창운이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라 일정한 처분해라. 이게 바로 청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서 개발 행위 허가 취소라고 하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라? 청문 실시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서 우리 도시군객 시설 사업할 때그 내용 책 보지 마시고 도시군객 시설 사업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어떻게 할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비행정청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원래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까지 다 필요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해서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걔를 자를 때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소용이 자른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앞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게 되면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바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됐는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삽질하던 거다 나가야 되니까. 해서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민간인하고 관련된 영역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개발 행위 허가 받다가 취소되는 경우. 또 민간인이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돼서 시행자로 지정됐다가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그 사람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다가 취소되는 경우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소위 청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거 이제 관련 문제 중에 뭐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 민간인이 아니라 행정청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청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결과적으로 청문이라는 거 불리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 변명을 듣는 자리고 그 자, 대상은 주로 행정청과 민간인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바로 청문 사유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개발 행위허가 파트에서 조금 이제 구질구질한 게이 벌칙하고 청문 사유는 요즘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이제 그다음 페이지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기반 시설 부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볼 때는 제일 먼저 지적을 할것 중에 하나가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기반 시설 부담고요. 요거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도심 관리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고요. 이름이 비슷해요.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 그러나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다 용도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맨날 다음 중 관리객 아닌 걸 고르실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두 번이나 출제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반 시설 부담은 이것도 충분히 용도 구역 아닌 것, 관리객 아닌 것을 고르실 때 답을 뽑을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뭐 굳이 쓸 것도 없고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됩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자, 이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자, 건물을 많이 짓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 이때 도로 학교 공원이 좁아지게 된 문제.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고요. 아예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 자, 한편 부족하지만 아직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하고 설치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면요. 결론은
용적률 50% 강화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관련한 쟁점이에요. 개념도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이요? 개발 행위가 난개발에 집중이 돼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제 도로 학교 공원을 넓힐 만한 그런 공간, 예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초기 난개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방책이 되면 동네 개판되니까 더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막아야 돼요. 근데 건물을 못 짓게 확 틀어 막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기존에 6층 지을 만한 토지 3층까지만 지어라 라는 식으로 용적률 50% 적용하게 되는 이 개념을 뭐라 부른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여기서 외울 거몇개안 돼요? 자,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의의해서 자, 키워드 뭐라고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외울 게. 자, 외울 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첫 번째 암기 항목. 두 번째요. 거의 지정 기준은 간단하니까 이제 이건 암기 항목까지는 아니죠.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묶어가야겠고, 이제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지금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하다.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었는데, 이제 좀살 붙여가는 거야. 도대체 기반 시설이 뭐냐라고 하는 것. 해서 앞으로 이제 기반 시설 얘기 여러 번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기반 시설의 대표값은요, 도로와 상하수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로와 상하수도가 기반 시설의 가장 대표값이야. 그래서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떤 지역?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러면 기반 시설이 뭐냐? 했을 때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거기서 추가해서 학교 이렇게 가는 거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해서 거기 이제 대상 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박스 해갖고 자 도로 두번 나와 있어요. 도로 두번 나와 있고요. 상하수도 나와 있죠. 그리고 학교 2년 20%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숫자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 지정의 효과.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걸로 끝이에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반시설 부족하고 설치 곤란. 두 번째 좀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그리고 세 번째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근데 매번 까다로워요. 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는요. 얘는 뭐 건폐율 50% 강화 적용 이렇게 유책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외웠던 걸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바로 기반 시설 부담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무조건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알면서 당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해서 미리 외울 게 뭐라고요? 기반 시설 부족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여기까지를 줄줄줄 그냥 거의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걸 외워두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가볼까요? 첫 번째 의에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5의 지역이란 표현 나와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옳게 구성하고 싶으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대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27대 답이 됐던 주제고요. 틀리게 구성하고 싶으면은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는 거예요. 자, 지금 보 가볼까요? 지금 아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어떻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근데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면 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하긴 한데 아직은 여유 개발 공간이 남아있는 토지 즉 설치가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기반시설 부담부예요.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냐면은 자 마지막 종국적으로 돈 뜯어내 돈 뜯어내는 땅이야. 해서 허가해줄 때 맨입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삥을 뜯는 동네가 뭐가 된다? 기반시설 부담부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라고요? 허가해주긴 해주는데 자 기존 층수보다 반으로 깎아버리는 것이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은 이미 국토부 정했었고요. 자, 그 지정 대상 지역을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완화 그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의미 새기면 죽어요. 죽어요. 큰일 나요. 해서 지금 요건 바로 앞에서 비교해야지.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 성격 2년 20%라고. 완화. 아, 개발 행위 건수 인구 증가율.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 절대 유착의 숫자 바꿔치기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 지역 틀린 건 이걸 그대로 다 깔아버려요. 하나 둘셋넷 그리고 중간에 3번에다 뭘 넣냐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런 식으로 던져준다고.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미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비교해서 출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 다 맞아. 도대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문제하고 지문을 매칭을 못 시키는 거지. 그래서 미리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를 설명드릴게요.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완화는 나와 있는데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법도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지요.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난개발 우려됩니다. 상태 나빠질까봐 미리 돈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허가를 해주겠다. 그돈 받은 돈으로 이 동네 기반 시설 확대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2번 지문이요. 자, 이 법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점. 1번하고 2번 차이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 거의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의미를 새기지 마시라고.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뭐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 그래서 삥 뜯어서 그 돈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완화. 그다음에 거기 이제 3번 1, 2번 이 얘기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해서 이거 뭐냐면은 자, 재작년하고 작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년도가 재작년이잖아요. 그래서 전전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어.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20건이 넘어섰어. 그럼 어떻다고요? 20% 이상 증가가 된 거니까 이런 지역들 지금 개발이 너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상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난 개발 흐를 소지가 있대서 이때 바로 기반 시설 부담부여 지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자, 그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입니다. 그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 대비 20% 이상 높은 적 이래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서울시 동작구를 보니까 작년에 인구 증가율 비교해 올해 건 아직 안 나오죠. 올해가 다안 가니까 올해 작년에 인구 증가율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1% 증가하는데 얘는 뭐 훨씬 그보다 20% 이상 더 증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으로 겁나 사람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기반 시설 부담고요 지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근데 어차피 이 파트는 디테일하게 안 내도 다 죽어요. 공법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다들 왜 어렵냐? 양이 많거든. 그게 체계가 안 잡히지. 죽을 맛이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재하고 공법 교재가 이제 시중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공법이 다른 책보다 뭐 민법과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 두꺼워 일반적으로. 아니 그렇다고. 그리고 어렵지. 내용 자체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하도 많으니까 죽어 나는 거예요. 중개사 자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양 문제 양. 다른 게 아니라고. 내용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양이 지랄이라고 양이.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고. 그 외우, 사람들이 한책 두어 번 보면 외워줄 것 같은데 꿈 같은 얘기도 하지 마. 내가 해봐서 알잖아요. 한 책을 다섯 번, 일곱 번? 뭐이 정도 보니 아, 저는 이제 생짜로 공부하니까. 저한테 강의도 안 보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강의를 절대 안 봐요. 아니, 강의 보면 이제 사기치는 거에 당하는 거거든. 아니,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얘기하다가 책을 한 6회독, 7회독 정도 하니까 그때 대충 보여요. 생짜로. 개무식하게 덤벼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의라도 들으니까 좀 낫지. 근데 항상 기억하실 게이 강의는 잘못하면 마약이에요, 마약. 들을 때는 알것 같고 돌아서 모르고. 될것 같은데 한 두세 문제로 안 되네. 내년에 또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 하고. 아 이렇게 간다고요. 나는 특별한 사람 뭐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해 차에 바로 합격하시는 분을 오프라인 학원에서 전에 학원 좀 규모 큰 데서 이제 봐요. 몇 프로나 되는지. 5%? 안 돼요. 5%. 3% 5%밖에 안 돼요. 오늘 기분이 또안 좋아지네. 괜한 얘기했나 보다.
그걸 아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붙는 분들의 특징은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이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취지는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거죠. 그럼 제가 나보다 좀 낫겠지. 아 이게 전제가 된다고. 그럼 시킨 대로 말잘 들어. 근데 꼭 생각을 하면 짜증 나겠어요. 저 생각한 사람은 얘기 안 해요. 거기 짜증 나서. 이 과정 다 저도 겪어봤잖아요. 아니 엿 거먹을 했으니까 안다고. 황금어만은 몰라. 그책 여러분 보세요. 이런 소리를 하지. 최선을 다하세요. 뭐 최선을 다해 해도 안 되지. 미친데 미친데. 돌아서면 기억나는 것도 잊어버린 게 훨씬 더 많은 짜증이 나는데요. 근데 그거 참으셔야 돼.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어도요. 한 3순환 4순환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 이 모달은 모르는데 아 요건 중요한 거지. 이 정도까지 알아요.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은 약간 찍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푼다고 생각하고 연습할 때 푸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니까 쭉또안 돼요. 그 서울대학교 들어간 애들만큼 적용이 되는 거야. 아, 일반적인 그 공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양을 줄이셔야 돼. 자, 지금 뭔 얘기하다가 저 이수 줄이라고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이것만 외우시는 거라고 어떻게 계속 무식하게 외워줄 것 같죠? 오늘 저녁에 밥 먹다 생각해봐요. 생각 안 나, 또. 이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다시 개발 밀도 관리 부탁합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 합격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기반시설 부담구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그래서 종북 지정할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숫자는 다 20%니까 큰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합니다. 절차 중요하지 않고요. 그 4번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의무 나와 있죠?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 어떻게 건폐율 용적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뭐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몰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다고 해서 규제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규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냥 용도 지역에 따라 행위자는 규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무엇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다? 보통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완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뉘앙스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1년 내, 1년 내. 자, 글자도 크네요. 자, 1년 이내, 1년 이내 기반 시설. 자,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된다? 돈 낸다. 이게 핵심이었었고 여기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몇년 내, 1년 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돈 내요 안 내요? 오늘 지정됐어. 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 확률상. 설치액이 1년에 수립이 됐다라는 전제가 쌓여야 많이 어떻다? 돈을 삥을 뜯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앞으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한번 시험 지금 숫자 틀리게 나왔었는데 답은 아니었었는데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 수립 고시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고 설치 자 계획도 수립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에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이렇게 끊어갈 텐데 그 여기서는 이제 200 초과하는 신증축은 큰 쟁점은 안 되고 논리 구조가 그런 식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습니다. 설치계획 수립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느냐 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한테 돈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거 너무 짜증나는 건데 기반 시설 유발 계수 나와 있죠? 이게 최근 5년간 도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이게 다 외우긴 힘들어요. 순서를 아셔야 돼, 제가. 순서. 그중에서 제일 돈 많이 내는 게 뭐라고요? 위락 시설. 그다음에 이종 근생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일종 근생 나와 있고요. 숙박 의료 단독까지 이렇게 갑시다. 의료 단독까지 밑줄을 쳐서 자 지금 위, 이, 일, 숙, 의, 단 이 정도로 해서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한 6개만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요거는 이제 순서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뭐고 자 위락시설 이종근생 일종근생 숙의단에서 위이일 숙의단 이 정도로 뭐 도문자 따서 한번 외우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 한 6개 정도 대표 것만 기억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는 개념 확인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애매하고 전 같았으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빠지면서 자 우리 국토교육부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인중개사법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게 원래 12문제 나오다가 문제 개수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면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시 힘들어도 위, 이, 일, 숙의 단요 정도로 몇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럼 정리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위 지역이었었고요.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해서 설치객 1년 내에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하는 자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서는요. 위, 이, 일, 숙, 의, 단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유발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뜯어내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납부 의무자. 자, 별 쟁점 안 되고요. 읽어보시고. 자, 시험 문제 두 번을 연속 답을 보는 게 물납이에요, 물납. 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 부과 대상 토지와 비슷한 토지로는 납부, 즉,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한번 답이 됐어. 몇회 때? 25회 때인가요? 23회 때. 자, 글씨. 23회 때인가 하여튼 답이 됐어. 그 옆에 25회 때 답이 됐고, 옆에 24회 때 제일 하단부 박스 지문을 가볼까요? 그 교재 제일 하단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라고 뽑았죠. 그래서 24회 때는 자 물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서 답을 뽑고 25회 때는 물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답을 뽑아요. 그래서 답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설치 대상 기반 시설 나와 있죠. 거기다가 좀 메모를 하나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 학교가 대학교를 얘기해요. 대학이라고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라는 게 대학을 의미한다고요. 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문제 구성이 재밌는 게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객 수립됐고 자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로서 일정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빙을 뜯어냈습니다. 예. 그랬을 때그돈 가지고 뭘 설치한다고요? 온갖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고요. 근데 법좀 보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가 대학이라고 대학. 대학은 제외한다고요. 뭔 소리야? 대학은 설립자가 만들어야지. 그 수도권은 대학 못 만들잖아요. 관련 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 입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아니다. 소요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은 아니다. 그것만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정 구조상. 그러니까 예를 갖고 또 답을 뽑았던 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그래요. 공부해 갈때 법조문의 구조를 잘 보고 있으면 다 외우지 않아도 뭐를 설치하는지 이걸 외우지 않아도 시험 문제 답을 뽑을 게딱 정형화 된다고요. 그래서 대학, 고등교육 2조에 따른 학교, 즉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되는 그런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걸 갖고 자 25, 26회 때인가 연속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개발 행위허가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조에 앞에서 자 지금 기반시설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뭐야? 개발 밀도 관리고요. 부족하고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전제였었고요. 자,
한편 개발 행위허가 집중에 따라서 난 개발이 우려가 되거나 형평성 등이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예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확 틀어막는 제도를 개발 행위허가의 제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우리가 굳이 해석하면 그런 거지.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안식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특정 등산로를 타지 못하게 막아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해서 자, 먼저 거기 이제 답부터 먼저 외웁시다. 밤드니까. 자, 거기서 색깔 입혀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본 3년에 1회, 2년,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보셨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와 있죠?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요두 개만 똑바로 외우면 무조건 다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왜? 얘 출제하기 좋잖아요. 나머지는 지문 길이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3년짜리 1회 한해서 3년 이내 기간 나와 있죠? 녹지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으로서. 자, 끝에 말이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겁나 길어서 내기 어려워요. 하여튼간에 녹지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개념이 이래 설명드리기도 민망한데,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은 무슨 뭘 하자는 땅? 개발하자는 땅. 도시적 외지역은 개발하지 말자는 땅이에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되는 그런 토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는 개발할까? 아니야, 보존해야 돼. 이에 비해서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적이니까 주로 보존하자는 취지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에 100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녹지와 계획관리는 보존과 개발 혹은 개발과 보존이 혼재되는 지역.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난 개발로 흐를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뭐 중간에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난 개발. 그래서 이때도 기본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형평성 확보의 첫 번째는 내기 진짜 어려워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끝에 말이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큰 규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앞에 허가받은 사람과 뒤에 허가받은 사람 사이에 서로 분쟁이 발생해 서로 기분 나빠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고. 어떤 지역이 자가 뭐 굳이 예를 들면 지금 자 3개월 전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을 적용하다가 이게 3개월 지나고 나서 70에 500을 적용한다고 치자고. 건폐율 70. 이런 게 대폭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 3개월 전에 허가 받은 사람은 지 허가 내달라니 허가해 줬어. 근데 3개월 지나서 보니까 누구는 얘기가 엄청 크게 지어 딱 같은 땅인데 기분 나쁘게 좋아요. 삐지지 삐지지. 허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마음 상한다고 지랄들 한다고. 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기간이 짧아. 텀이. 만약에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규제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중간에 그 아저씨 삐지면은 속없는 거야. 해서 세월 이야기라고 그래서 세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3년에 1회 2년. 그래서 지금 이제 주된 출제 포인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와 있죠? 이거 뭐예요? 앞으로 규제 대폭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와 있죠? 이건 앞으로 대폭 규제가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대폭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대폭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문이 겁나 길어요. 자, 이 문제에 관련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야. 거기 관련 기출 문제 나와 있죠? 해서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은 3 플러스 1회 2년짜리 우리가 외운 거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구역. 리을하고 미음 들어가면 답몇 번이야? 5번. 중간을 다 외우지 않아도 5번이라고요. 그리고 옆에 지문들 다 똑같아요. 5년 들어가게 되면 5년. 지금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또는 개발행위가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게 5년. 아니면 연장할 수 없다.
또는 이걸 3년. 그러면 5년짜리 앞에는 연장할 수 있다 앞에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만 갖고 틀리기는 맞기는 답을 낼 수 있다고요. 왜? 나머지 지문들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길어가지고 다 썼다간 죽어요. 열 줄 넘어 한 문제에서. 그래서 내릴 수가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나머지 뭐 절차는 참고를 해보시고 그 관련 기출 문제와 똑같아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모르겠지. 공부를 안 했는데. 2번 더 모르겠네. 3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 한해서 3년 이내 아니죠. 1회 2년 그 토탈 5년이 되는 거죠. 그다 치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나머지 지문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각종 절차를 막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다 틀리게 구성 토시를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왜 틀린지를 찾아보면 죽어요. 왜 문제를 내 놈도 모를 텐데 그때 책 법조문 펴놓고 나서만 낸다고요. 토시를 다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 이것만 주구장창 요구이 되면 소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기본 3년에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만 외우시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특히 그 지금 그 뭐야 이게 몇 회 18회째 문제가 이 문제 같은 게 정말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 옳은 것을 고르시거든. 네 개가 틀렸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1번이 왜 옳은지 틀린지를 뚫어 잘 쳐다봅니다. 보면 하나 모르지. 한 번 더 봐야지. 시험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가 옳은 걸 고르실 때가 사실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대박 쉬운 게 옳은 것이에요. 왜? 대충 쓱 봐. 답을 뽑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지구 단위겠고요. 기반 시설 부담고요.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가서 이게 뭐가 틀렸고 뭐가 옳고 이렇게 해설하듯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학원 강사들이 하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허가 제한 등에 관한 쟁점까지 보셨고요. 다음 주 이제 도시개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